자, 제빈이 D의 12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그 남자, 그 여자가 좋아하는 운동을 못 받았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오케이.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He는? 그는 그는 이란 뜻의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누가? 그가. 그 다음, like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면 무슨 시고 하다시. 또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 하다란 뜻을 가진 do Does. 또는 Does. does가 숨어 있는데 어떨 때 does가 숨어 있느냐? 읽어볼까요? He likes. He likes 하면 이거를 보고 선생님이 영어에 누가다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누가다. 네. He likes의 뜻은 누가? 그가 그가. likes 뭐 한다? 좋아하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he likes의 뜻은 그가 좋아하다. 그렇죠. 그는 좋아한다. 그가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네. Okay. 그녀가 좋아한다라는 표현하고 싶어도 He likes. she likes. 그것이 좋아한다라는 얘기하고 It likes. 싶어도 그래서 누가다 만들 때 누가다 만들 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네. he나 She. she나 It. it이 있을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es. does가 숨어 있어서 하다시 끝에 s가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근데 he likes는 그가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묻고 싶으면 그는 좋아합니까? 라고 묻는 말 만들어야 되고 그때 이 숨어있던 does가 요렇게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네요. Yeah, he does. Yes, he does. 오케이. Yes, he does. 그러면 이건 뭐 되시겠어요? Yes, he. He likes soccer. 이거? 네. 뭐가 네예요? 시컷 설명했는데. like가 아니라니까요. like면 좋아하다란 뜻의 like 속에 뭐가 들어있는 모습이야? Do. do가 들어있는 모습인데 그가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했어. Does. 그러니까 he like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He likes. he likes soccer라니까요. 어제도 설명했습니다.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했었죠? 응. Okay, 그가 가지고 있다는 뭐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다. have야?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고. Does. 아, does가 들어있는 거야? 아니야, 두야, 두, 두. has는 가지다란 뜻을 가진 have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Does. does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끝에 s가 있잖아요. 네. Does he like baseball? 뭐라고?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러면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She likes baseball. She likes baseball. She likes의 뜻은 그녀는 좋아하다. Okay. 그다음,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이라고 물어봤더니 No, she doesn't. No, she doesn't. No, she doesn't. Like badminton. 그렇지. 어제 했어요. Doesn't like.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No, and she doesn't like. does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Does랑 not. 이 does가 like 속에 숨어있다 나왔으니까 여기 있던 녀석은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esn't like. she doesn't like.
오케이. 말하기 100점이고요. 쓰기도 100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 퍼펙트. 칭찬 칭찬할 만하네요. 너무 쉬웠어요.